백상훈, 김진야의 내가 그린 서울 그림. 와. 10초는 맞추기 어려울 것 같은데. 진야는 피카소인데. 그림 실력도 뽐내야겠네. 그 준비 됐다고 하면 이제 30초를 셀게요. 됐어. 야자 빨리. 됐어. 10초 세겠습니다. 네. 시작. 똑같아? 아, 자, 한 개 더 들어줄게. 아, 그렇게 하면 안 되지. 그치, 이거면 진짜 다 줬다. 아, 아는데? 몇 초? 시드! 정답. 와, 이거 생각 안 나네. 형, 좀 돌려서 그려줘. 좀 볼 수도 있으니까. 형이 눈 감아. 근데 그림 잘 그린다. 제가 또 미술 시간 열심히 했잖아요. 근데 축구공이 컸죠? 축구공. 아니, 못 맞췄어, 나 진짜. 잘 부탁한다. 이렇게 그릴 때 조용해도 되는 거예요? 집중해서 그릴 때. 저 어떻게 그려야 될지 모르겠네. 10초 남았고. 나 잘 그려봐, 잘. 10초 남았습니다. 5, 4, 3, 2, 1. 0. 아, 근데 이거 진짜 너무 못 그렸다. 근데 형 이거 모양만 보고 맞출 수 있어요, 이거 진짜. 아, 안다, 이거. 충분히 맞출 수 있어요, 이건. 상암 월드컵 경기장. 아니에요? 정확한 명칭이 아니라서 틀렸어요. 5초 안에 맞추면 정답 인정하겠습니다.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. 아니야? 정답은 서울 월드컵 경기장. 와, 나 큰일 났다 진짜. 15초 남았고. 나 자세하게 그래, 자세하게 그리고 있어요 지금. 하, 근데 이거 진짜 너무 좋다. 하나 둘 셋. 아, 너무 쉽다. 저전에 저 나 아니야? 김진야. 아, 너무 맞추기 쉽게 주네. 숫자를 그려줘봐. 아유, 진짜 재미없게 한다 진짜. 다 그렸어요. 이거 충분히 맞출 수 있어. 충분히 맞출 수 있어, 이거 진짜. 하나, 둘, 셋. 아, 이거 거기다 한강대교. 땡. 5초 남았습니다. 마포대교. 땡. 마지막 한 번 기회 줄게요. 다리. 정답은 한강. 아, 이걸 왜 그려, 위에 거를 그러면. 아니, 물만, 아니, 물만 그릴 수 없잖아요. 너 들고 봐, 한 번. 사실 이 정도면 다 줬는데. 네 개 중에 이제 두 개 맞췄고. 두 개 충분하다. 너 그릴 때 보자, 한 번. 아, 2대 0씩 2점밖에 못 냈어. 특징만 살려, 성훈아. 성훈아, 자세하게 그래, 자세하게. 너 많이 그리지 말고. 6, 5, 4, 3, 2, 1, 0. 이거면 충분히 맞출 수 있어요. 하나, 둘, 셋. 이거 상관없어. 이거 무서워라 하는 거예요. 무서워. 어? 아, 진기스. 이걸 바로 맞힌다고? 쉽잖아. 이걸 바로 맞힌다고? 아, 쉽잖아. 무서워서 따가랐지. 아. 아, 나 이기면 진짜 심한 거 시켜야겠다. 형, 근데 저는 진짜 매너 게임 하고 있는 거 알죠? 4, 3, 2. 하나, 둘, 셋. 5초 지났어요. 끝났습니다. 답을 하나 빨리 말해. 아, 아닉스가 보리암. 그럴 것 같긴 했는데. 오케이. 아, 보리암이 근데 왜 서울이랑 관련 있어요? 우리 서울이 갔어요. 아, 갔으니까. 근데 참고로 그림 진짜 못 그려. 이건 나 형 제대로 할 거니까. 아, 뭐 시키지? 벌써 이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? 시작하겠습니다. 이게 이렇게 그린 거 맞나? 힌트 많이 주면 안 되는데. 5, 4, 아, 3, 약간 이런 식으로. 2, 1. 과자? 팬클럽. 땡, 5초 남았어요. 난 진짜 다 줬다. 소우신. 땡. 진야, 그 글자 쓴 거 뭐라고 쓴 거야? 과자예요, 과자. 저희 선수들께 아는 거 있어요, 이거. 아, 이거 알아. 정답은? 이거 하면 생각나는 사람 없어? 기성용? 누군데요? 팔로세비치. 네? 프링글스. 아, 우리 별명이잖아. 총알 하는데? 이게 어떻게 팔로세비치지? 아, 우리 별명이잖아. 아, 근데 약간 아쉬운 게 잘 그렸는데 코스형 그렸으니까. 아, 맞아. 아, 쏘리 쏘리. 미안. 친해. 다행이다. 몇 초 남았나요? 10초 남았습니다, 이제.
잘 그려줘요 좀. 진짜 나 이게 최선이야 나 진짜. 아 진짜 미안. 아 그림을 진짜 못 그려 내가. 맞출 수 있어. 진짜 맞출 수 있어. 아 잘 생각해봐. 4초 5초 지났어. 우미관? 아 서울이랑 관련된 거네 잠깐. 시간 끝났어. 광화문. 어 잠깐. 광화문 아까랑 똑같아요. 진영 형이 한 거랑 똑같아요. 2, 1. 치드. 정답은 경복궁. 잘 그렸지? 아니 형 그게 어떻게 경복궁이에요.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? 그림 실력이 너무 안 맞다 이거 진짜. 잘 그렸잖아. 아니, 장치 아니에요 진짜? 잘 그렸잖아 솔직히 이번 건 잘 그렸잖아. 초가집이잖아 초가집 그냥. 아 나 진짜 그림 잘 그려주고 싶은데. 이번 건 진짜 맞춰야 되니까. 맞출 수 있지? 기성용. 정답. 아. 주장 완장으로 결정적인 힘. 진해 형 근데 너무 유리하네 이거. 아, 특징만 살려주잖아 지금. 형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 진짜. 여기서 어떻게 그릴지 모르겠는데? 아 큰일 났다. 아 5초 남았는데 사실 아 이거 정말 쉬운 문제인데 어떻게 보면. 아 좀만 더 주면 안 돼요? 사모님 맞추게 하고 싶은 이 형의 배려니까 좀만 더 주세요 좀만 더 주겠습니다.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거는 시간을 더 주겠습니다. 왜냐면 시간이 부족해서 못 그린 게 아니라 자기가 뭘 그려야 되는 그런 건 어려운 건가요? 나 최선인데 이거 진짜? 이렇게 하면 그래도 좀 맞출 수 있겠다. 서울에 있는 거야 서울에 있는 거. 축구에 가는 거 아니고 F2 서울에 가는 건 아닐 수도 있어. 하나 둘 셋. 이거 진짜 쉽지 않아. 남산타워? 와 다행이다. 자 몇 개 됐어? 잠깐 어땠어? 와 남산타워 어떻게 이렇게 그렸지? 아니 진짜? 어 이게 어때서? 와 남산타워 어떻게 이렇게 그려 진짜? 근데 이거 보고 왜 남산타워 잘 맞아 확실히. 산 있고 해답 그래. 사다리처럼 생긴 거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했어요. 어 봤지? 아니요. 봤잖아. 안 봤어요. 아 진짜 안 봤어요. 어 진짜 남산타워 충격이다 진짜. 시작은 좋았는데 조금 애매해지는 것 같아. 아 너무 쉬운데 이거 내가 쉬운데? 아닉스 감독님. 아 진짜 안돼 이러면 안돼. 3대 3 대 3 이러면 안돼. 진짜 최선 다해 형 양심에 손을 얹고. 네 형 오늘 주일이에요. 20초 못 맞추게 그리지 마요 신현 형. 아 너무 다 줬다. 아. 서울에 있는 거다 서울에 있는 거. 아 이거 너무 진짜 다 줬나? 이태원? 땡! 됐다 걸렸다. 오징어 게임! 아 형 진짜 다 줬잖아 이거는 진짜. 재미를 위해서 시간 지났는데 네. 마지막 한번 그냥 찬스를 이걸 다 줬다고 이게? 어 진짜 잘 생각해봐. 구도도 비슷하다 구도. 다시 생각해야 돼. 오징어 게임 이런 거는 챔피언스 파크? 어 맞아. 아 진짜 이게 어떻게 챔피언스 파크야. 잠깐 타임. 아 맞아. 아, 잠깐 타임. 챔피언스 두면 여기 우리 크롭하우스 아니 일단 지붕이 세모가 아닌데 세모가 그러면 어떻게 맞춰요 저거 완전 지.. 아 맞췄잖아 너 시간만 좀 더 있었으면 맞췄어. 와.. 어 다행이다. 나 적당한 거 아니야 적당한 거. 성능은 감독이. 아 근데 그거 너무 큰데. 감독님까지 하면 안 되지. 그건 너무 커져요 스킬. 에피소드 유튜브 폐쇄돼. 춤 노래 이런 것밖에 없지 않나? 네 형 근데 그런 건 식상한가? 이미지 있잖아요. 이미지 리스펙트 해줘야죠. 전 춤추면서 노래하는 거 하겠습니다. 아 형 근데 춤하고 노래는 너무 편해. 한 개만에 올라요. 헤이마마 치는 거? 그게 뭐야? 아 헤이마마 몰라? 동영상 봐 나중에. 진짜 영어 약간 하지 마 진짜. 아 이미지 생각해줘. 영어로 한 30초 정도 자기소개가 되나? 둘 다 그럼 춤추 그거 할까요? 둘 다 춤을 하자 그러면. 진영 자신 있나 보네. 춤? 아, 난 이길 거니까. 근데 이번엔 진영 형이 뭐냐 하는 거 아니야? 해야지 해야지. 진짜 이기고 싶구나. 춤 안 된다. 가위바위보. 오케이! 아, 오케이! 누가 먼저 할까요? 저 늦게 그릴게요. 아, 추하다, 추해. 진짜 진영 형. 아. 내가 안 가본 데 하면 안 되지. 아니, 안 가본 데는 아니야. 안 가본 데는 아니고. 아, 그렇게 말하면 너무 쉬워지는 거 아니야? 아니, 안 가본 데는 아니다. 아, 지금 너무 진지한 거 아니야? 아, 오케이. 할게. 아, 형. 진짜 이기고 싶구나. 시간 끝났습니다. 형 솔직히 나 이 정도면 다 줬어 진짜. 아, 진짜 나 진짜 기대한다. 하나 둘 셋. 시간 재주세요. 5초 지났어. 아 진짜 하지마 진짜 이거. 와 하지마 진짜. 아니 너무 간. 한번 맞힐게요 그냥. 뭔지 모르겠는데.
아 진짜 장난치지 마 진짜. 아 저 모르겠는데. 생각하고 그러는데. 아 진짜 모르겠어. 기권? 네 모르겠어 모르겠어. 정답은 우리 숙소. 아니 형 봐봐. 아니 형 잘한대야. 아니 형 봐봐. 진짜 봐봐. 아 진짜 설명해 드릴게요. 일단 아파트. 무엇보다 유리한 포인트가 뭔지 알아? 아 진짜? 장자모. 아 진짜? 장자모. 오케이 오케이. 그 장자모. 물까지 그려주잖아 물까지. 아 근데 이거 진짜 너무 아니다. 여기 도로 있고. 오케이 오케이. 하겠습니다. 제발. 하나 둘 셋. 제발. 챔피언스 파크. 상황을 듣고 경기장. 시간 종료. 오케이. 아니 이게 뭐야? 축구장 있고. 상암? 마포? 정답은 우리 마지막 스플릿 경기였던 잠실 올림픽. 아 추출사 다 줬는데. 잠실에 산이 있어요? 아니 서울 한 거죠. 아니 차이. 하이파이브. 아니 잠실에 서울이야. 산이 어디야 이게? 헷갈려. 이거 진짜 맛있을 있잖아. 아 이거 트랩 쓰는 거잖아요 이거. 아니 서울을 전체적으로 그린 거지. 나도 아까처럼. 진영이 보는 영화 뭐 뻔하지 마. 옛날 영화 베테랑 뭐 이런 거겠지. 얘가 모르는 영화일 수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아니 형 최근에 본 게 뭔데요? 최근에 본 거. 아 최근 영화관에 안 갔어. 간다. 천만 관객이에요? 아 너무 쉬운데? 아~ 천만 관객이에요? 천만 관객? 관객까진 몰라. 하나 둘 셋. 이겼다. 뭐야 이게. 야 진짜 무조건 알아. 오 뭐야. 뭐예요? 할인할 수 알지? 아 너무 해날 거 아니에요. 아, 네 하겠습니다. 상원이도 카메라 해봐. 아 형 내 글자인 거 미리 보면 어떡해요. 아 본 게 아니야. 소리로 들었어 소리. 이 형 진짜 이기고 싶다. 하나 둘 셋. 어? 잠시만. 어 뭐야? 됐다. 아 불러냈어. 아 불러냈어. 정답 설득이네. 아 요즘 세대 형 어때요? 요즘 세대. 요즘 세대. 아... 세 글자 안으로. 아 진짜 이거 진짜. 한다. 어 하나 둘 셋. 미나리. 아아 잘할게 형이 진짜 잘 부탁해. 내가 이렇게 두 글자로 갈게요. 응? 두 글자. 근데 이거 진짜 최근 거예요. 어? 어 생각 인지. 와! 이거 맞힌다고? 형 너무 쉽게 봤다. 형 문화생활 좀 하는구나 하시네요. 이건 최근 거예요? 꽤 최근. 일단 눈을 가려주시고 파이팅! 시작! 창훈! 기생충! 헬스 나올 줄 알았어! 이거 나올 줄 알았어! 나 이거 나올 줄 알았어! 지현 형 약속 지켜요 진짜. 아니 미리 본 거 아니야? 아, 어떻게 미리 봐요. 형 깔끔하게 인정합시다. 아, 이거 진짜 어떡해요. 팬분들이 다 지켜보고 계시는데. 진현 형 벌칙 걸렸으니까 헤이마마 꼭 주시고 팬들에게 약속했으니까 발 뺄 수 없는 거 알죠? 기대할게요. 아, 컨디션 떨어진 거 같아. 와 수고하셨습니다.